네, 행복지수 최하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교육비도 세계 1위고 그리고 공부 시간도 세계 1위고 그리고 또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 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몰라서 꿈조차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진로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진로교육이 없어서 생긴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죠. 네, 그런데 여기 일찌감치 꿈을 찾은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과연 어디 있을까요? 1조 재은이조입니다. 네, 친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스마일맨 14살 김재은 학생입니다. 재은이가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칼질 신공을 뽐내는 재은이. 어우. 네. 엄마의 그 어깨 너머로. 어깨 너머로. 서당께야. 네, 천기 누설, 특급 요리 비법까지 있답니다. 응? 10mm. 오. 10mm요? 네. 10mm 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번에 8mm를 넣어봤는데 간이 다 안 돼가지고 10mm를 넣는 거예요. 네, 조금 괴짜 요리사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은이가 일단 과학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걸 이제 수치에 정확함을 요구하니까 제가 그냥 놔두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재은이의 꿈은 요리하는 과학자. 재은이의 원래 꿈은 과학자였는데요. 최근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부쩍 요리에도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세밀하죠? 뭐 하는 걸까요? 잘 된 거예요? 네. 색깔 완전 잘 나왔어요. 완전 은색으로 나왔어요. 네, 순식간에 마술처럼 바뀌어버린 10원 동전. 탄 것처럼 시커멓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엔 잘 됐네요. 재은이가 요리하는 과학자를 꿈꾸게 된 데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수업을 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꿈을 찾는 교육 정책으로 현재 전체 중학교의 약 25%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부터 진로 체험, 동아리, 학생 선택 활동까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잘 적은 네. 거야? 자, 이 혼합형 활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학교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학교 가기가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막 저절로 막 일어나진다든지. 저절로 일어나진답니다. 이러한 하여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재다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창의성 시대가 오면서 T자형 인재상이 이제 미래형 글로벌 인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전문 분야 확실히 있지만 다른 분야랑 넘나들면서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하죠. 네, T자형 인재상을 가진 인물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연기돌 수지부터 배우인 동시에 복싱 선수인 이시영, 또 배우와 영화감독 그림까지 섭렵한 하종우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아이들도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끼를 발견했고 또 꿈을 찾았습니다. 자, 그림도 자유롭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요. 네. 아이들의 꿈찾기가 시작된 뒤부터 교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시험의 부담감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웃음이 늘어났고요. 수업시간도 즐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을 찾으니까 먼저 그쪽 진로 쪽에 맞는 공부를 더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표의식도 생기고요. 네, 꿈은 인생의 사탕이라고 합니다.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꿈을 찾아 나서는 것 어떨까요?